와서 2시까지 앉았는데. 한 3시쯤 넘어서 들어왔나? 아, 자, 근데 홍기 담임 선생님 허리 다친 건 어떻게 되셨대? 아, 치료가 몇 개월 걸린대요. 오늘부터 임시담임 오신다던데요. 임시담임? 아, 담임 선생님 중간에 바뀌는 건 안 좋은데. 야, 들었냐? 우리 새 담임 노처녀래. 야, 노처녀? 몇 살인데? 몰라. 야, 이뻐? 이쁘대? 몰라. 반가워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임시 담임을 맡게 된 내 이름은 고상순. 여름 방학 때까지 여러분들과 별탈 없이 즐겁게 학기를 마칠 수 있길 바래요. 반장 부반장 일어나봐. 네. 어. 네가 김상현, 네가 최영준이니? 네. 어. 그리고 이번에 탤런트 노주현 씨 아들이 있다던데. 아, 누구야? 김재현. 어, 일어나봐. 예? 어, 네가 노영욱이니? 아버님 핸섬 가이를 닮아서 너도 아주 핸섬 보이려구나. 아빠! 아빠! 어? 어? 왜? 아직 새 담임 선생님이요. 상담한다고 내일 오시라는데요. 상담? 뭐 성적 상담? 그런가 봐요. 뭐야, 여자라며. 네 선생님 어떠시냐? 글쎄요, 그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시고요. 아참, 아빠 팬이시래요. 그래? 예, 열성 팬인가 봐요. 저한테도 되게 관심 가지시던데. 어, 잘났구나. 너한테 관심 가져주면 고맙지. 아빠는 핸섬 가이고요. 전 핸섬 보이래요. 그래? 사람 볼 줄 아시네. 그러게 말해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어,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저 2학년 3반 담임 선생님. 아, 좀... 고 선생님이요? 여기 잠깐 앉아서 기다리세요. 네. 고 선생님! 영욱이 아버님? 안녕하세요. 영욱이 담임 고상순입니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어, 실물이 훨씬 더 핸섬하시네요. 네? 아, 뭐? 어, 형욱이 성적 문제도 있고 좀 상의 드릴 게 있어서요.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해요.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상담실로 가실까요? 상담실이요? 여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락거려서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 네. 형욱이가 아버님을 많이 닮았어요. 제가 그랬답니다. 핸섬가의 아들답게 핸섬 보이라고요. 아, 예, 얘기 들었습니다. 뭐 그걸 과분한 칭찬. 아유, 무슨 말씀을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이상형이 노 선생님이었어요.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상형이 너무 높아서 지금까지 결혼을 못한다고요. 아, 근데 하실 말씀이 뭔지. 아유, 급하시고. 잠깐만요. 제가 형욱이 1학년 때부터 성적 추이를 그래프로 만들어 봤거든요. 아, 네. 보세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1학년 2학기 때부터 약간씩 성적이 하향세거든요. 이때부터 반에서 40등대로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아, 네. 오셨어요? 오셨어요.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어, 말하다 보니까 뭐 얘기가 좀 길어져서. 근데 형우가. 네? 네 담임 선생님 노처녀라고 그랬나? 예, 왜요? 어? 아, 아니다. 오늘, 야, 무슨 뜻이야 저게, 어? 그래. 중매 서실라 그러나? 아, 그래? 너 가는 길에 그럼 병원 가서 이거 안 선생님 좀 갖다 줘. 아, 예.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아, 여보세요? 형욱이 아버님? 네? 안녕하세요. 저 고상순이에요. 예? 아, 예, 선생님. 아니, 웬일로? 이 근처 지나다가 전화드렸는데 마침 집에 계시네요. 댁에 예. 지금 누가 계신가요? 예. 아니, 저밖에 없습니다만. 그럼 왜? 지금 방문 좀 드려도 될까요? 어제 못 드린 말씀도 있고 해서. 예? 아, 아니, 예, 뭐. 그럼 지금 찾아뵙겠습니다. 아, 예. 아니, 뭐야. 아, 왜 또 집으로 온대? 안녕하세요. 네. 아니 더우신데 집까지 오시라고. 이거 받으세요. 네? 잡지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와인을 좋아하신다고. 아니 뭐 이런 거. 아 제가 선생님을 드려야죠. 아 무슨 말씀을. 어머, 집이 참 좋네요. 네 앉으시죠. 네. 날씨가 너무 덥네요. 거기 한 잔 주실래요? 아, 네. 아, 제가 갖고 갈게요. 괜찮답니다. 아, 시원해. 왜 그러세요? 혓바늘 소리한테 깨물었나 봐요. 좀 봐주실래요? 크게 닫았나요? 아, 예, 조금. 제가 성격이 좀 애매해서 좀만 신경 써도 혓바늘이 돋거든요. 아, 예, 뭐 하긴 뭐 갑자기 다리물을 맞게 되셔서 스트레스 좀 받으시겠습니다. 그게 아닌데. 네? 누구 때문인데? 네? 아니에요. 근데 와인 선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따서 시험하는 거 아닌가요? 네. 어떤 맛인지 나도 궁금하거든요. 낮인데 뭐 드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아, 네. 따님들이 다 미인이시네요? 아, 네. 근데 이게 어저께 거랑 어디가 다르다는 건가요? 모르시겠어요? 아니, 글쎄. 제가 보기엔 똑같은데. 가르쳐드려요. 예상 성적 추이가 있다고요. 아니, 그게 어디? 여기? 아, 여기 있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대로면 괜찮으세요? 너 선생님? 왜 이러세요? 너 선생님? 아니 왜 이러세요 진짜? 엄마야 괜찮으세요? 아니 왜 이러시는 거예요? 다 아시면서 예? 너 선생님 지난 세월, 나 너무 외로웠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 목맨 남자도 참 많았어요. 근데 내 콧대가 도저히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나한테 걸맞는 상대는 노 선생님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도 오랜 세월 동안 외로우셨잖아요. 그쵸? 선생님도 외롭고 저도 외롭고 이렇게 외로운 사람들끼리 만난 것도 다 운명인데 뭐가 두려우세요? 아니 그게 근데 형이 담임 선생님이시고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전 선생님 아들이 저희 반에 있다고 해서 너무나 기뻤어요. 나 형욱이한테 좋은 엄마 될 자신이 아, 아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안 그러셔도 됩니다. 네. 네. 아니 전 재혼할 생각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아 물론 지금 당장 결혼 아니 저 누구랑 사귈 생각도 전혀 없고요. 전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형욱이 담임이 아니라면 부담 없이 아니 그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선생님이 좋다는데도요. 죄송합니다. 정말?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망신, 이런 개망신이 어딨어. 아, 선생님! 아니, 왜 정말? 아니, 고 선생님! 여기, 선생님! 선생님! 저기 무슨 저기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 형욱이 계속 이뻐해 주실 거죠? 네? 선생님 우리 형욱이 이뻐해 주실 거죠? 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우리 형욱이 계속 이뻐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네 선생님 왜 이러세요? 아니, 저도 이런 기분으로는 장담드릴 수가 없어요. 예? 네? 아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 우리 형욱이 좀 계속 좀 이뻐해 주세요. 네 선생님 믿습니다 선생님.